그래서 클레이튼 역사 이야기 한번 하면서 자세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클레이튼을 만든 회사는 어디입니까? 카카오? 그렇죠. 카카오톡의 자회사인 그라운드X죠. 네네. 그라운드X에서 지금 무슨 일 하는지 아세요? 뭐합니까? 클립이라는 지갑 어플. 네네. 이거 말고는 별로 없어요. 이제 클레이튼을 만든 회사가 요즘 지갑 말고는 별로 안 해요. 지갑이랑 NFT 말고는 별로 일을 안 합니다. 왜죠? 왜 그러냐? 이게 이유가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이유였냐? 내부 정치 싸움을 졌다라는 그런 정보가 있습니다. 내부 정치 싸움을 잘못해가지고 밀려나서 NFT 쪽만 맡게 된 게 아닌가라는 이런 썰들이 많습니다. 네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클레이튼을 만든 그라운드X는 밀려나가지고 NFT에 올인을 하고요. 나머지 대다수의 일들은 이제 크로스트로 넘어가게 됩니다. 넘어갔죠. 네. 여기까지는 역사고요. 그러면 그라운드X가 하고 있는 이 NFT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그라운드X가 여기 보시면 클립이라는 카카오톡 내부에 있는 지갑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네. 이 지갑 어플. 지금 최근에 일을 하나 하고 있어요. 어떤 일인데요? 롯데월드랑 손을 잡았습니다. 롯데월드랑? 네. 꿈과 희망의 나라? 저 서울에 있는데? 환상의 나라? 이거 에버랜드인데? 롯데월드는 무슨 나라지? 무슨 나라죠? 제티의 나라. 어? 제티. 제티? 네. 그 뭐 타먹는 거, 뭐 제티와 론인가 뭐 하나 있거든요? 제티의 나라는 좀 그렇다야. 아니, 이름이 뭐 제티인가 뭔가 그래요. 제인인가? 뭐지? 롯데월드는 뭐지? 뭔가요? 뭐 타먹게 생겼어. 막 던져서 미안해. 아니, 막 던진 거 아니야. 이런 비슷해요. 제머식이야. 재민이의 나라? 아무튼. 하여튼, 그래서 이제 그라운드X가 이제 롯데월드랑 한정판 NFT를 발행한다고 합니다. 오. 아, 나왔다. 로니와 로티래요. 네, 감사합니다. 그 너구리 아니래. 너구리 아니면 뭐야? 뭐야, 이거 신기하게 생겼는데. 하여튼, 이렇게 한정판 NFT가 나오는데, 네네. 그래서 클립 어플 들어가 보면, 클립 드롭스로 통해가지고 롯데월드 창립 33주년 환상의 나라였나? 생각이 안 나지매. 아, 모험과 신비의 나라래요. 모험과 신비의 나라. 감사합니다. 모험과 신비의 나라 롯데월드에서 창립 33주년 NFT를 발행한다고 합니다. 네네. 이거를 지금 그라운드X가 주관해가지고 지금 팔고 있는데요. 뭐 팔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뭘 팔고 있나요? 네, 지금 이렇게 해서 팔고 있습니다. 야, 이거 무슨 가차요? 지금 하나당 45,000원에 그냥 이거 팔고 있어요. 카드입니다. 이거 뭐 까면은 뭐 유의한 카드 나오는 거야? 아니요, 얘네들 그냥 이 카드 전체예요. 뭐 33달러? 이거 45,000원. 그럼 33달러. 네, 45,000원. 33달러니까 45,000원이죠. 지금 45,000원에 전찰이 판매 중입니다. 이거 뭐 어디다 쓰라고? 네, 이거 어디다 쓰냐? NFT니까 기본적으로 쓸 데가 없어. 없어. 하지만 할로윈 기간 때 돈 주고, 네, 티켓값 주고 롯데월드를 놀러 오면 상품으로 바꿔줘요. 무슨 상품? 45,000원을 주고 NFT를 사면 또 티켓값을 내가지고 롯데월드에 가서 심지어 할로윈 기간에만 가서 받을 수 있는 특정 상품이 있어요. 뭐 머리띠 주나 이런 거? 너구리 머리띠? 아, 머리띠보다 더 좋은 거 줍니다. 뭐 주는데요? 자, NFT를 잘 봐요. 저 네. NFT를 몇 번 보여주셨는데 눈치를 못 챘구만. NFT 케이스를 줘? 자, 뒷장이 있지. 모자 준다고. 모자 준다고. 이 45,000원짜리야? 45,000원짜리 모자야. 어, 봐봐요. 그래서 NFT 뒤에 붙어져 있잖아요. 이거 얘네들도 이렇게 있잖아요. 모자를 준다고? 여기 보면 제티가 손 벌리고 있잖아 지금. 야, 저 너구리잖아. 너구리 아니래. 너구리 아니라고? 너구리 아니래. 야. 지금 호박 위에서 지금 제티가 손 벌리고 있습니다. 야, 호박 주신 먹었나 본데. 심지어 여기 보면 프리사이즈라고 적혀져 있어요. 그런데 얘네들이 부끄러운지. 야, 프리사이즈면 나한테는 안 맞는데. 바로 넘겨버립니다. 하여튼 이래가지고 모자 준대요. 45,000원짜리 모자예요. 그런데 이거 사려면 티켓값 내야 돼요. 야, 티켓값 4만원이니까 3만원 주고 들어가야 돼. BTS가 쓴 이 캄고르 모자도 10만원밖에 안 하는데. 네. 이게 45,000원이면 좀 그렇다야. 형, 그럴까봐 우리 롯데월드가 또 준비했지. 그치 그치. 형님은 하나로 부족하지. 봐봐. 여기 숏슬리브 적혀있죠. 45,000원짜리 숏슬리브. 뭔데? 이건 뭔데? 간다. 반팔. 반팔. 야, 추워 임마. 반팔 못 입어 이제. 겨울이요. 우리의 제티가 손 벌리고 있는 반팔입니다. 아이, 그 맨투맨이라도 주지 45,000원이면 추워도 반팔을 입지도 못해. 그렇죠. 그런데 좀 여기가 다른 게 있어요. 뭔데요? 사이즈가 미디움. 그래서 얘네들이 NFT를 여러 개 만들었어요. 네네. 미디움 사이즈 NFT 33개, 라지 33개, 엑스라지 33개. 야, 이럴 거면 그냥 티를 팔어 이 자식아. 티를 팔어
팔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45,000원짜리 티셔츠 팝니다. 그 45,000원짜리 그 굿즈 팝니다. 그냥 굿즈 판매잖아. 굿즈 판매를 사이즈별로 파는 NFT는 처음 봤네. 저도 처음 봤어요. 그래서 이게 진짜 NFT가 맞나? 내가 알고 있는 디지털 아트가 맞나? 굿즈를 팔고 있네. 이건 그냥 쿠폰이지, 쿠폰. 그래서 지금 롯데월드 쿠폰이지. 이것도 뭐냐, 여기 이거 그냥 가지 않으면 받지 못하잖아. 그렇죠. 이건 뭐야? 그 택배 배송이 안 된다는 거잖아. 티켓 주고 바꿔야 돼. 답이 없는 겁니다. 골 때리는 거고요. 자, 그런데 이게 반팔이잖아. 네네. 반팔은 선 넘지. 아, 그래. 추워. 그래서 따뜻한 거 있어. 뭔데? 자, 이거 하나 까보자. 까보자. 뭘까요? 짠! 긴팔. 색깔이, 긴팔이 있구나. 네, 긴팔이 있어요. 형, 색깔 구리다 했죠? 네. 그래서 얘는 사이즈가 프리죠? 네네. 프리 사이즈니까 색깔 놀이합니다. 검정, 이제 뭐 이상한 거, 뭐 밀리터리 색. 롯데월드는 흰. 계획이 다 있었어. 세 개 팝니다. 역시. 아, 이거 팝니다. 그치. 겨울엔 긴팔이지. 45,000원이면 45,000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협업해서 판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잘 팔릴까요, 안 팔릴까요? 근데 나는 많이 팔릴 것 같아요. 지금요? 매진이 안 됐어. 아, 며칠 됐는데? 아직 하루 됐는데 매진이 안 됐습니다. 여기 오시면 아진이 그 뉴스 한 번 더 올라오시는 거 어때요? 어떤 거요? 어? 이거 사가지고 돈도 안 돼. 투자의 개념도 안 됩니다. 보시면 33개 중에 11개 팔렸어요. 33개 중에 4개 팔렸어요. 아, 많이 안 파네. 이게 33개밖에 안 파는데 아직도 매진이 안 됐어요. 아, 네, 그렇습니다. 투자 가치가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잘 안 팔려. 그냥 이거는 그냥 티셔츠 팔겠다, 모자 팔겠다라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그리고 디자인도 별로야. 그러다 보니까 이 NFT 사업이 잘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이건 망했지. 망했죠. 그라운드 X가 지금까지 이렇게 NFT를 팔고 있는데 이 NFT 프로젝트들이 다 구려! 다 구려서 카카오가 칼을 뽑습니다. 칼이요? 네. 무슨 칼이요? 너희들 카카오톡에 있지 마. 아, 네. 무슨 일이냐면 이렇게 NFT 사업이나 이런 거를 열심히 하고 있는 우리의 클립 지갑을 손절하게 됩니다. 네네. 어떻게 손절하게 되냐? 가상자산 업체 카카오 로그인을 못 쓴다고 합니다. 심지어 클립도 예외가 없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카카오톡 로그인을 해가지고 들어가게 되는 우리의 클립 지갑은 카톡 로그인이 안 돼요. 그래서 다른 로그인 방식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그래서 클립 지갑은 손절됐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가상자산 서비스에 대한 해킹 시도로 카카오 계정까지도 공격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카카오 로그인 이용을 제한한다. 분산시키는구나. 네, 그래서 이제 다음 달 20일부터 카카오톡 로그인 API를 전부 다 제한을 하게 돼가지고 당연히 업비트 로그인 안 되고요. 그리고 아까 말한 카카오톡 내부에 있는 클립 지갑도 이제 로그인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접근성이 좋다라는 이제 클립 지갑은 이제 손절을 당했다. 이거는 진짜 NFT로 만든 게 아닌 것 같아요. NFT라고 보기엔 좀 애매하고 이거는 그냥 굿즈 팔겠다라는 거겠죠. 그렇죠. 굿즈에다 명분만 NFT를 달아놓은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가 그라운드X는 이런 거밖에 안 팔았어. 이런 거만 팔았어. 돈이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돈은 안 돼도 그래도 나쁜 짓은 안 했네. 나쁜 짓은 안 했죠. 이상한 뭐 너구리 두 마리를 합치면은 그 짜파구리 이런 짓 안 하잖아. 그 뭐야 그 메타콩 거기는 그러잖아. 뭐 킹콩 두 마리 합치면 애기 킹콩 나오잖아. 얘도 뭐 너구리 두 마리 딱 합치면 뭐예요? 그 짜파구리가 나오는 그런 거 안 하잖아. 그런 거 안 했죠. 하지만 아쉽게도 그거는 또 사업성이 없다라고 표현합니다. 사업성이 없어가지고 아마 카카오에서도 지금 클립 지갑을 손절한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형이 말한 거는 이제 좀 사업성이 좋긴 하지만 네네. 조금 멋있긴 해야죠. 사기성이 지쳐. 피해자가 많이 나오죠. 피해자가 나오죠. 그런 건 안 했다 이거죠. 하여튼 나쁜 거는 안 했지. 하여튼 그래도 지금 손절당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지금 오늘 상승한 밀크코인. 야, 밀크가 왜 이렇게 올라갔죠? 오늘은 이유가 있었어. 평소엔 이유가 없지. 네네. 평소에 이유 없었는데